맛집 방송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서라면 전국 어디든 간다. 토박이들의 검증된 추천은 필수. 완전 실수했겠죠. 이제 뭐 거품이라는 게 없어요. 결정되면 작정하고 들이댄다. 리얼 맛집 24시간의 비밀.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찾은 고장은 마음이 넉넉한 고장 충청북도 제천이요. 맛집을 찾아가지고 주피디가 떴슈요. 겨울철 찐빵보다 속이 꽉 차고 뜨끈뜨끈한 맛집 아시는 분 나와라 나와라 가제트 아니 맛집. 사진 저거 하는 사람이구나. 네. 맞았어. 많이 찍어가지고 쪼가 그럼. 어디? 여기 과일 있는데 여기로 와. 그래 자 김치. 할머니 미소에 시작부터 느낌 좋고. 저희가 여기 제천에 맛있는 집을 찾으러 왔거든요. 맛있는 집 뭐 아시는 데 있으세요? 맛있는 뭐 먹는 거? 네 먹는 거 맛집. 요 뒤에 맛있는 거. 기다렸다는 듯 나타난 맛집 제보. 아 큰하니까. 큰하니까. 응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얼큰한 맛집이에요? 응. 어떻게 맛이 좋은데? 어떻게 맛이 좋으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여튼 손님이 많아. 그래요? 재료 좋은 걸로 만들고. 옛날 그대로 맛이랄까? 맛집 단속 포착! 주피디 출동! 토박이 강력 추천 오늘의 맛집! 소문 자자한 맛집답게 식객들의 발길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피디도 주저없이 식당 안으로 돌격하는데 어디보자 어디보자 역시나 식당 안은 예상대로 북적북적. 맛집 제대로 찾아왔다 전해라. 제천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한번 맛을 보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칼국수. 그 이름만 들어도 절로 침샘자극.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음식이 아니던가. 뜨끈한 칼국수에 식객들 젓가락은 자동반사. 너도 나도 고르록 고르록. 뭐가 그렇게 맛있대요? 면이 좀 얇아 보여요. 네. 양도 많이 주시고 맛도 끝내줍니다. 요즘은 가미된 맛이 많은데 요새 이 집은 순수한 옛날 세종 그 맛. 푸짐한 양은 물론이요 부들부들한 면발까지. 에이 못 참겠다. 이제는 아예 접시째 손님이 뭐 직행 여기에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육수까지 더해지니 정말 최고예요.